뭔지 뭘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사와디카 모노엔터테인 We are Everglow.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메인 보컬과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막내 이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마돈니를 맡고 있는 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랩과 보컬을 맡은 아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스마일을 맡고 있는 온다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가 막 구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두 번째 태국 방문인 만큼 정말 열심히 연습을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또 팬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저희가 공연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더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현장에 와주신 팬분들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에버글로우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분이 몇 분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많은 응원과 함성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핫한 날씨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국 날씨뿐만 아니라 그 태국 팬분들이 정말 엄청 열띤 응원을 주셔가지고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점으로 부족하고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100점, 1000점 다 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이제 호텔 도착해서 또양고를 시켜 먹었어요. 또양고하고 칼레는 이틀 연수로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하러 왔다 보니까 이제 이 방콕에서도 많은 곳을 둘러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있다면 일단 방콕부터 방콕에 있는 여러 방방 곳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구경하고 또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또 체험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방금 생각났어요. 그 예전에 왔었을 때 코끼리 한번 탔었는데 멤버들이랑 한 번 더 같이 타보고 싶어요. 그 목이 엄청 긴 그거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치요. 맞아요. 네, 멤버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어요. 바닷가에 또 여기가 이제 따뜻한 지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으니까 바닷가 가서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요트를 타는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요트 타고 완전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수영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애들이 약간 의지를 조금 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생각이 조금 깊어져서 조금 성숙해졌다? 이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일단 진짜 이렇게 막 한마디로 말하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일단 우리 이제 태국에 있는 포에버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와줬고,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간 것 같아서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제 공연을 또 야외에서 했는데 포에버 분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태국 팬분들도 그렇고 정말 오랫동안 서 있고 그 바깥에서 더위를 이렇게 하시면서 공연을 즐기셨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뭘 해야지? 하나, 둘, 셋. 뭔지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허스키한 목소리입니다. 아, 랩을 한번 해주시려고요? 나답지 않자니 그럼 넌 더 원하고 뱅뱅. 좋습니다. 저는요, 전 노래를 한 수절 불러드릴게요. 점점 장기자랑. 네, 저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갖췄어요.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자신 있는 거. 우리 노래 중에서 Please Please라는 수록곡이 있어요. We keep saying this will be the last time. Oh, yeah. 우리 모두 파자 폭탄으로 맴돌아. 저는 이렇게 따뜻한 날에 왔으니까 핫걸이 되어보자 하는 마음에 그냥 포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 포인트는요, 저의 미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미소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하루가 좀 힘들더라도 그때 제 미소를 보고 조금이나마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제 오랜만에 태국에 왔는데 저희 이번에 여섯곡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멋있는 곡을 보여드릴 거니까 저희 더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혹시 저희에게 또 새로 입덕하신 우리 태국 포에버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어제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그 또 이외의 모습들에서도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의 매력들이 다 있으니까 무대도 그렇고 저희 이제 비하인드 무대 뒤에서의 모습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버올라였습니다. 찰나쿵카.